이제 아 정말 많은 분들인데요. 자, 표창장 배우 류승용. 귀하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영화 아는 여자, 고지전, 최종병기 활,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인 류승용님은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연기 폭이 정말 넓으시죠. 자, 장관 표창 배우 김수현. 김수현님은 자이언트 드리머 등의 작품에서 나이답지않은 우수한 연기력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시청률 42.2%의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천만 관객 영화 도둑들로 차세대 한류 스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관 표창 드라마 작가 홍정은 홍미란. 작가 홍정은 홍미란님은 특유의 발랄한 캐릭터와 코믹하고 세련된 작품 스타일로 홍자매표 드라마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가 됐죠. 장관표창 가수 장기하와 얼굴들. 싱글을 빵싸그린 커피로 데뷔한 장기하와 얼굴들은 독특한 창법과 시대적 애환을 담은 노랫말로 대중의 마음을 얻은 싱어송라이터로 인디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관표창 가수 샤이니. 2008년 눈에 너무 예뻐로 데뷔한 샤이니는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K-POP 열풍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할 동안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잘 찍으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수상자와 같이 상을 받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대중문화는 저희들은 제시를 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신뢰감을 주는 배우, 만족감을 주는 배우, 그래서 기대감을 주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저는 올해 2012년도에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도 만나고 영화 도둑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홍자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상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기하 얼굴들은 앞으로도 그저 그런 음악 말고 진짜 들만한 음악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중 문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 샤이니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샤이니가 멋진 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품의 세레모니 같은 거 하나 볼 수 없습니까? 끝! 예. 예. 내가 다 민망하네요. 예. 자, 네.